작년 4월에 내가 그 지방선거 전에 김경수 후보가 되었을 때 걱정스럽다. 감옥 갈 건데 저거는 빠져나오기 어려울 건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마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거 보니까 우리 경남 도민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예. 네. 후보님이 대선에서 뛰셨던 그 당시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현 여권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게 상선을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난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에 상선을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간간이 흘러나오는 게 문재인 후보한테 보고했다. 문재인 후보가 찍어주는 좌표를 전달을 하고 그 댓글 여론을 바꿔줬다. 그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된다면 후보의 문제도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항소심 가면 또 어떻게 조작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하고 비교해서 강점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 전대의 성격은 황 총리하고 나하고 서로 싸우는 선거라기보다는 홍준표 재신인 여부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책임지고 내 나갔어요. 근데 그 지방선거에 민심이 과연 옳았느냐? 지금 와서는 전부 문정거리 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대는 홍준표가 옳았으면 홍준표의 재신임 여부가 전제의 초점이 돼야죠. 당원들 사이에. 막말이라고 여기서 덮으시오고 당내에서 덮으시오고 할 때 내가 막말을 한 게 위장평화다. 경제 망친다. 그게 막말이었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도 잘못했고 선거 민심도 문 대통령한테 쏘고 온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이 3자가 폐기되지도 않을 핵을 폐기한다고 국민들한테 속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막말로 몰아붙이고 마치 통일이 될 듯이 국민들을 현혹해서 그래 선거 치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대는 황 총리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고 당원들이 홍준표가 말이 옳았으면 환지 본체해야죠.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이 말. 재신임 여부가 뭐 전대의 초점이 되지 황 총리하고 그게 나는 전대의 초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김경수 사건을 선언하고 어떻겠습니까? 혹시 대선 무효라든지 대선 재출표 요구할 생각입니까?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가 좀 이르다. 사건의 진행 경과를 좀 봅시다. 그리고 다시 내가 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하겠습니다. 자기들은 국정원 댓글 가지고 박근혜 임기 내내 괴롭혔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래 이야기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 가지고 말하자면 국정원 댓글하고 세월호하고
그거로 탄핵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드루킹 그 여론조작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내가 당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문제를 계속 파헤치고 삼도록 합니다.